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고3 수험생들, 더운 여름에도 공부에 여념이 없을 테고 또 날짜가 하루하루 갈수록 긴장도 많이 될 텐데요.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. 학부모와 교사, 그리고 친구와 후배들 모두가 수능 대박을 바라고 있을 텐데요.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.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. 연습과 노력 계속 할 수 있죠. 파이팅! 여러분들이 어떤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. 선배님들은 지금 스스로 빚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고 잘 버텨내고 있고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. 수고한 만큼 결과도 좋을 거예요. 능력은 이미 충분해요. 대담하게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, 박수 받을 그날까지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. 그랬다고 벌써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제가 수능을 칠 줄 몰랐거든요.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모두가 이제 두 자릿수로 바뀌고 많은 친구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. 하고 필요한 마음으로 수능 끝나고 막 가자. 수능 대박 나자.